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이가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이하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늘로 30일 남았습니다. 수험생들만큼 학부모님들도 많이 긴장되실 텐데요. 이맘때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까요? 예, 뭐 사실은 뭐 이때 어떤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부담스러울 그렇죠. 텐데요. 저는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다. 네. 네, 괜찮다. 인생 뭐 있냐? 뭐 이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좀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담을 좀 덜어주시는 그렇죠. 게 필요하겠네요. 예. 이 수험생들의 친구 같은 마음, 가족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저희 기상대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 상담을 함께해 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수능이 3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네. 아무래도 성적대별로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좀 다를 것 같아요. 먼저 상위권 학생들의 합습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은 좀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죠. 네. 그래서 과감하게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좀 도전을 해보고요. 고난도 해결이 안 됐던 고난도 문제들도 함께 풀어보면서 점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되겠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EBS와 연계되지 않은 문제 부분 또 사탐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교과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예, 뭐 상위권 학생들이요. 뭐 걱정할 것이 없는데요. 그렇죠. 제일 걱정되는 학생들 또 이제 기대되는 학생들이 중위권일 텐데요. 그렇죠. 또 예, 올라갈 중위권,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중위권 잠재력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유석영 선생님, 중위권 학생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아, 저희 반에도 이제 중위권 학생들이 많은데요. 중위권 학생들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잠재력 성적 향상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우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학습 전략으로 보면은 지금 4주 남았거든요. 한 주에 각 영역별로 한 문제씩 더 맞겠다. 분명히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냉정하게 좀 자기 위치를 파악해서 남은 기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자동차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9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1.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자동차 연구원, 동아리 활동, 수학입니다. 희망대학은 고려대 기계공학부 일반전형,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국민대 자동차공학과 국민프론티어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자동차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네, 자동차 연구원이 꿈이라고 했는데 이 꿈을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중학교 때 친구를 따라가서 자동차 전시관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여러 자동차 전시된 걸 보면서 아 이런 자동차들도 있고 이제 관심이 생겨서 그때부터 이제 흥미가 생겼습니다. 네, 보통 스타가 되는 분들 보면 다 친구 따라갔다가 우리 친구도 오늘 상담은 김영주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뭐 스타성이 있는 학생인 것 같은데 김영주 선생님 우리 학생의 네. 간단한 특징과 오늘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학생은 이제 자동차 연구원을 꿈꾸고 있는데요. 로봇 동아리 활동이나 그다음에 자동차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한 학생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시 전형에도 지원이 가능한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수학 성적이 조금 우수한 가운데서도 등락이 좀 있기 때문에 내신과 학력평가 모두 수학 성적 관리는 조금 더 하면 좋겠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김영주 선생님이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40, 정시 경쟁력은 6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학생에게 지금 수시보다는 정시, 뭐 2학년 학생에게는 좀 드문 형태인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네. 이제 우선은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봤을 때 그 비교과 활동을 보면은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이 학생이 지원하려고 하는 그 학교에 또는 학과에 더 근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이제 논술 전형이랑 학생부 종합 전형을 모두 수시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학생도 질문을 했지만 그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만 봤을 때에는 다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학 성적 같은 경우에는 희망 대학이나 학과가 전부 다 수학 성적을 우수한 공학 계열이고 특히 기계공학이나 자동차이기 때문에 수학 성적이 굉장히 좌우되는 그런 관건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수학 성적을 조금 더 향상시키시는 게 좋겠고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세계 영역 100분위가 평균 95점 이상이 되어야만 지금 희망하는 학교나 그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데 학생은 그거를 맞추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전체 평균 성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수학 성적은 93점 정도 돼서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역시 수학 성적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수학이 조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부 종합보다는 역시 정시가 다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수시보다는 정시 경쟁력을 더 높게 평가해 주셨는데 그럼 네.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인가요? 네. 그래서 1순위가 정시 전형입니다. 네. 네. 역시. 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국어 성적이 99.35점인데 비해서 수학이 이제 93.03점이에요. 그래서 국수탐 평균을 내면은 96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 성적이 중요한 학생이기 때문에 네. 그 수학 성적을 확실히 보완하면 좋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 전년도 입결을 보더라도 무난합니다만 수학이나 물리 등의 그 교과 우수상이라든지 또 경시대의 수상 실적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보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공학이나 기계공학 전반에 대한 독서 활동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으로는 2순위이긴 한데 종합전형에서 조금 그것이 약점으로 작용하겠다. 3순위 논술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수학 성적이 약간 등락이 있기 때문에 자연계에서는 수학이 굉장히 논술에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의 사실 핵심 키워드는 수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네. 네. 그래서 역시 논술 전형도 네. 3순위로 제가 짚어드렸는데 역시 수학 성적을 좀 향상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 계속 네. 수학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의 9월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국어는 100분위 99.35의 1등급, 수학 가형은 93.03의 2등급, 영어는 1등급, 한국사도 1등급이고요. 물리원은 95.17의 2등급, 화학원은 98.48의 1등급입니다. 그래서 국수탐 평균 96.4점이고요. 합계로는 289.2점입니다. 그리고 전체 등급은 영어 한국사 빼고 국수탐만 봤을 때 1.5등급이 되겠습니다. 3월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국어는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고 탐구 같은 경우에 물리원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 그리고 화학원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는 생물원이 1등급이었고 9월 달에는 화학원을 1등급을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학생이 지금 고려대 기계공학부를 원하고 있는데요. 정시로 보았을 때는
고려대 기계공학부가 국수탐 기준 100분이 286점입니다. 이제 9월 이번 2학년 학생들 9월 모의 학력평가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잡아봤을 때 이 정도 된다는 뜻이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까지 반영합니다. 영어를 10% 반영하긴 하지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국수 탐만 비교를 해보면 동률로 같이 286점 정도 됩니다. 고대 기계공학부하고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부 모두 다 지금 현재로는 학생이 지원 가능한 점수이고요. 국민대 자동차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수탐 258 정도이기 때문에 다소 좀 넉넉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학생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학생 듣고 있나요? 네. 네. 자, 수학을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잘 들었어요? 수학. 네. 네. 지금 내신하고 수능을 대비해서 어떤 방법으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수학을 일단은 문제집을 좀 풀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시중에 있는 약간 그 모의고사 문제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주로 풀고 있어요. 문제풀이를 위주로 하고 문제풀이를 있는 거 같아요. 위주로 하고 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유석영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자, 다만 이 학생이 이제 그런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정시에서 수학 반영 비율이 이제 굉장히 높거나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논술이 수학 위주이고 또 그다음 지원하는 학과가 종합 전형이라고 할지라도 기계공학부나 자동차 공학이기 때문에 수학 또는 물리인데 이제 수학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네. 참 열심히 수학 강조해 주셨는데 실제로 뭐 대학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네. 수학자라는 학생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좀 지겹더라도 오늘 좀 들어주셔야 이 정도면 높은 점수 아닌가요? 예, 높긴 하지만 네. 더 좋은 대학 가기에서 더 높이셔야 되는데 우리 유석은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에게 좀 조언 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수학을 갑자기 성적을 올린 학생들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학생들의 대부분의 얘기는 고1 때 개념 정리를 확실히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 깨알 하나하나라도 다 이렇게 내용을 개념을 정리해 놓으면 결국에는 3학년에 가서는 100점, 다시 말해 1등급을 충분히 맞을 수 있다. 학생이 지금 문제풀이로 지금 위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그러나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하는 거 이게 우선인 것 같아요. 수학에서는요. 네. 예.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개념 정리를 우선해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의 2학년 1학기까지의 평균 등급입니다. 영어 1.3등급, 과학 1.6등급, 수학 2.4등급, 국어 2.5등급, 그래서 평균 1.9등급입니다. 주요 교과의 내신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3등급에서 1.5등급으로 상승, 수학은 3등급, 1등급, 3등급 역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다소 주춤했다가 다시 1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과학까지 감안해서 봤을 때 학생은 1학년보다 2학년 때 성적이 향상했습니다.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국수영과 평균이 1.9등급이 되었습니다. 종합전 학생이 여러 번 걱정을 질문지에도 걱정을 했는데 종합전형이라는 것이 내신 성적과 직접 관련이 있진 않아요. 특히 정량적으로는 관련 있지 않으나 합격자의 대체적인 입시 입결 결과를 봤을 때는 지원 가능한 등급이긴 합니다. 다만 수학 성적 또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고요. 한 문제를 풀더라도 이렇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다른 방법으로 풀면서 그 문제에 있는 개념을 완전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잠시 드네요. 그다음에 수학은 그래서 이제 2등급으로 올라가고 결국 1등급을 유지하시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과목이 있는데 물리입니다. 그래서 기계공학이나 자동차
자동차, 미래 자동차학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물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이나 물리 관련 우수상, 과목 우수상이 있으면 아주 좋아요. 보완이 됩니다. 이게 약간 부진했던 성적이 보완이 되고요. 그 외에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자세하게 과학이나 과학 중에서도 물리 또는 수학 부분에서 자세하게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도 뭐 잘 관리를 하시고 심도 있는 학습을 하시고 주도적인 탐구 활동을 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동아리 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 경력,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입니다. 예, 아직 2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 아마 네. 생기부가 다 입력되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항목별로 좀 네. 평가를 해주십니다. 네, 화면 보면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우수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로봇 동아리, 2학년 때 자동차 관련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아, 항상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성과물 대회에도 계속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리더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화학 경시대회에서 우수상을 동상을 타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의 로봇 경진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이나 장려상을 2회 연속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상 경력이 요것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나 물리 관련 교과 우수상이라든지 하는 그런 학업 역량을 나타내는 경력이 없고요. 조금 다채로운 어떤 경력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실시하는 활동 외에는 뭐랄까 학급 등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협조적으로 활동한 그런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총 44시간을 했는데 개인이 24시간 개인 무료급식소에서 활동을 했어요. 1학년 때는. 그런데 봉사활동은 뭐 특히 전공에 관련된 봉사활동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한 이왕 봉사활동을 할 거면은 한 기관에서 오래도록 같은 식으로 봉사활동하는 것도 어떤 스토리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그리고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도 학교 활동은 이제 잘 따라서 했는데 본인이 직접적으로 저희가 어떤 진로에 대해서 주도적이고 구체적으로 활동한 기록이 조금 부족한 것이 흠이고요. 독서 활동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기록이 안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1학년 때도 5권밖에 읽지 않았고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교양 수준의 그런 인문적인 그런 독서밖에는 안 돼요, 주제가.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전공 관련한 독서 활동을 좀 해야지 종합전형에 지원할 때 유리합니다. 그런 독서 내용이 없다는 것이 좀 문제이고 제가 학생한테 화두를 좀 주고 싶은 것이 공학자가 왜 되려고 했는지 자동차 공학자를 포함해서 공학이 과연 사람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그런 독서 활동을 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유성영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비교과를 살펴보셨는데 네. 학생이 자동차공학, 뭐 기계공학 이쪽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네. 어떤 활동을 보강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저기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불 사례를 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분석해보면 네. 키워드는 바로 학업 역량하고 전공 적합성입니다. 따라서 지금 김영주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학업 역량 부분에서 지금 학과 모집 단위와 관련되어 있는 수학하고 물리 부분의 상이 좀 필요한데 그 상이 꼭 있었으면 하는데 사실은 참가자의 20% 이내에 학만 수상할 수 있는 어떤 상이 되죠. 근데 학생이 이제 내신 성적이 1.9등급 정도면 이제 2등급에 가깝잖아요. 그냥 11% 정도 되는데 참가자는 적고 그 인원 중에 20%만 주는 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경쟁력을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고학년 때 수상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3학년 때 수상 경력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독서 부분도 말씀을 주셨는데 독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독서가 지금 5권뿐이 안 되어 있으면 2학년 때 전공과 관련된 독서를 좀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단 수시에서 어떤 역할을 또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부분적인 조언들을 좀 잘 들었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이번엔 우리 학교에서 이제 그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김영준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 대학과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대학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은 1지망으로는 고려대 기계공학부, 2지망으로는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3지망으로는 국민대 자동차공학과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저희 고려대 기계공학부로 제가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자, 1지망인 고려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네. 학생이 지금 고려대 기계공학부를 논술 전형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2018학년도 고대에는 논술 전형이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기계공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근데 일반 전형, 이름이 일반 전형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헷갈리기가 쉬운데 그래서 이제 기계공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제가 한번 추천을 해봤는데 판단을 해봤는데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려대도 부족하고 한양대는 또 미래자동차공학과가 다이아몬드 세븐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망한 학과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학과 전부 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태인데 그중에서 1지망인 고려대 기계공학부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학생이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까지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네. 국민대 같은 경우는 뭐 정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려를 안 하시는 굳이, 예, 예. 예, 굳이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고려대학교 뭐 네. 도전 가능성 특징 한번 살펴주시죠.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18학년도 기준이고요. 2017학년도에는 17.58 대 1이었고 16학년도에는 15.82 대 1이었습니다. 서류 100%로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70에 서류 30입니다. 다만 지금 제가 경쟁률 말씀드린 것은 고려대 고려대가 이제 입시 체제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추천 전형이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전형이 한 가지인데 이 일반 전형도 종합 전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반 전형의 성격상 예년에 비하면 예년으로 치면은 융합형 인재 전형과 흡사하기 때문에 융합형 인재 전형의 경쟁률을 제가 여기다 좀 말씀드린 것입니다. 평가 방법은 제출 서류를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요. 면접도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그 고려대 인재상에 부합하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중요한 점은 일반 전형이나 추천 전형 1과 추천 전형 2 간에는 복수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거 유념해 두시고요.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와 그다음에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하는데요. 그 네 개의 합이 7 이내여야 되고요.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됩니다.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 봤을 때에는 전년도에 합격자 평균 등급이 2등급이어서 학생은 지원 가능하고요. 도전 가능성을 봤을 때는 역시 수학하고 과학의 내신 성적이나 또는 수상 경력을 많이 보완해서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고요. 전공 관련 독서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전해 보실만 하니까 조금 더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고려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아무래도 자동차 연구원이 꿈이다 보니까 네. 이쪽이 좀 궁금했나 봐요. 네. 상담 신청서를 통해서 질문한 게 자동차 관련 분야 직종에 대한 미래 전망은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어떤가요? 밝습니다. 아, 밝대요. 네. 네. 이제 현재 자동차 산업은 현재는 친환경 그린카 분야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분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자율주행차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자율주행차가 지금 현재에도 한 30% 정도가 전부 다 전기 전자 부품인데요. 이제 한 10년 이상이 되면은 40%까지도 자동차의 40%가 전부 다 전기 전자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가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네. 센서나 카메라나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소자 운영 알고리즘까지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똘똘 뭉쳐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이 자동차, 자율주행차로 인해서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여기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차가 또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생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집을 대신할 수 있는 그다음에 가전제품화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움직이는 로봇이다 이런 말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올해 세계 가전전시회가 있었는데 CES라는 세계 가전전시회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가전제품이 뭔지 아세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가전제품. 예, 예. 자동차가 예. 이제 가전제품이 되는 거죠. 예. 모터쇼가 아니라 예. 이 정도로 자동차 산업 전망은 상당히 밝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아니, 뭐 내용을 보니까 이제 네. 물리 선생님이셔서 예, 아주 그냥 상세하게 설명을 네. 잘 해주셨는데요. 네. 김영준 선생님, 그러면 네. 이제 우리 학생이 2학년 2학기를 잘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2학년 2학기 교과와 이제 비교과의 로드맵을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네. 2학년 2학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학생이 굉장히 원하기 때문에 한양대 미래 자동차 공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어떨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국어 2등급 정도를 맞아야 되고요. 예.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과학은 1등급 정도 유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랑 물리 관련 교과 우수상을 많이 필요하니까 그 예. 거기에 좀 전념해 주시고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도 조금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그것이 학생부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도적으로 좀 활동을 해 주시고요.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이왕이면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산출물이 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그 학생부의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활동도 개인 봉사활동 하시던 거 그냥 지속적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진로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조금 학교의 의존형이니까 본인이 찾아서 진로에 관련된 활동을 좀 한두 개 정도 하셨으면 좋겠고 독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공에 관련된 독서를 지금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거든요.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리 제가 조금 보완해서 학생이 물리에 관해서 선생님 기말고사 때 물리시험 범위의 역학, 열역학이나 유체역학 등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리 선생님이기도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학생이 문의한 분야는 역학은 역학이지만 힘과 운동이라든지 일과 에너지 같은 그런 분야가 아니에요. 그런 분야는 굉장히 개념 정리도 중요하지만 많은 양의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더 이제 확실하게 머리에 넣고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똑같은 역학이지만 토크라든지 베르누이의 법칙이라든지 열역학이 나오는 이런 요 분야는 유체역학 분야라든지 열역학 분야는 많은 양의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한 문제를 풀더라도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개념 속에 개념을 그대로 그냥 문제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은 종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라도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놔라.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여러 번 증명도 해보고 또 문제도 풀어보면서 개념을 정리하다 보면 성적이 오르게 된다라고 제가 물리 선생님이어서 네.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네,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잘 알게 된 것 같고요. 앞으로 네. 진짜 수학하고 물리를 열심히 해야 될 것 선생님들 말이 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상담 바탕으로 더욱 노력해서 내년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